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압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에 따르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는 반사구가 있습니다. 지압을 할 때 반사구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사구는 TV로 치면 리모컨과 같은 위치입니다. 발의 특정 부위를 지압하면 그와 연결된 장기가 영향을 받아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발바닥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사구의 역사는 5000년 전에 중국에서 관지법이라는 반사구의 원리에 의한 의료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이진근지음 발견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침구와 함께 다리 부분에 중요한 건강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의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의 족심도라는 학문적인 치료법의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건강법은 반사구 건강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발의 반사구를 이용한 자연물리요법이다. 우리나라에는 당나라 시대에 전해져서 오늘날 침구술과 지압요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1582년에 아담스 박사와 아타티스 박사가 발의 지압요법을 소개하였고 바알 박사는 점지압에 의한 생리기관의 치료법을 발표해서 프랑스의 조각가 세리나의 중신경통을 발의 지압으로 완치한 신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몇천 년이나 전해온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의사인 W. 피처 제랄드 박사의 연구 덕분이다. 인체를 좌우로 다섯 개의 선으로 구분하면 그 구분 내에 위치하는 기관과 그 선을 연장한 손발의 부위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요법이 발견되자 반사구 안마라고 이름 짓고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1916년 보웨어 박사가 이 치료법을 다시 반사구 치료법이라 명명, 1925년에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출판된 의학신서에 분명하게 반사구 치료법의 효과가 확인되어 각지의 연구소가 개설되었을 정도이다. 반사구 건강법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대만인 관유모 박사에 의해서이다. 발바닥의 노폐물이 만병의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관유모 선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필자는 관족법을 한국에서 재정립, 독자적으로 연구 임상하여 독창적인 수기와 비법을 가미하여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마침내 관족법 자연건강을 세계 최초로 표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 존요법이라고 존 세라피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존요법은 발, 손 또는 얼굴과 같은 특정 부위의 마사지, 압박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려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발견자인 윌리엄 피처 제럴드 박사와 이를 개선한 에드워드 베이처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존 테라피는 신체를 수직적인 영역이라 불리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존들은 발과 다른 부분 사이에 상응하는 관련된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존들을 자극하고 조절함으로써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체 부분의 기관 및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발의 특정 부위를 압박하면 특정 내장기관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혈액순환, 림프순환, 신경시스템 및
기타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합니다. 존 테라피 요법은 보조요법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학계로적으로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예,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것은 있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존 테라피에 근거해서 인체가 이제 영역으로 발의 일정 영역과 인체의 장기와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론적인 토대로 발마사지도 하고 우리가 맨발걷기 할때 발치하고 효과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맨발걷기를 할때맨 처음에 지압 효과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존 테라피가 있는데 인체에 축소판이 바로 발에 있고 그 발을 무차별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땅을 걸어 다니는 동안에 지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느 부위가 어디에 좋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발견자인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우리나라의 이진근 지엄 발견을 통해서 보면 1세부터 100세까지 발에 감추어진 신체 건강의 비밀 관조법을 이렇게 개선한 분이 이진근 씨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인체의 모든 질병이 발에 있고 또발 마사지를 통해서 지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고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했던 결과물들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잘 구하기는 힘들지만, 이진근 지엄 발견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또 취미로 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압봉을 통해서 발 마사지를 조금씩 학습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 지압 효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발과 연결되어 있는 인체의 각 장기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간을 실제로 영양을 주려면 휴식을 취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그런 부차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 맨발로 걸으면 거기와 더불어서 부차적인 효과로 더 좋아지고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지요. 뭐 간에 좋은 약을 드시는 것도 좋고 간에 좋은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부수적인 요법으로 존 테라피 이 발에 있는 지압점을 자극해서 우리 인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지 발가락 부위는 머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올수록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쭉 내려오면서 인체의 장기가 빼곡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도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여튼 원래 구독자님들 이론적인 체계가 다소 지겹고 딱딱하지만 책도 사서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또 날씨가 추울 때 몸이 지부둥할 때또 하기 싫을 때 이론적인 근거가 마음에 있으면 그 일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찌뿌둥할 때, 소화가 안될 때, 맨발 걷기를 해보자 하는 이런 습관을 한 번, 두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속이 더부러 할때 소화제를 찾는 것보다 맨발 걷기 하면 나.
이렇게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생각의 길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맨발걷기 효과 중에 지압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체는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고, 우리 인체와 장기와 연결된 것이 이 발바닥에 숨어 있다, 이걸 아시고, 지금 즉시 맨발로 걸어 보시고, 또 양말 신고 그러셔도 지압은 됩니다. 신발을 신으시는 것보다 추운 날에는 양말을 신고 걸으시는 것이 훨씬 지압에는 좋습니다. 또 겨울에도 한낮에 기온이 올라갈 때는 양말을 신고 하시다가 때로는 양말을 벗고 짧게라도 맨발로 땅을 걸으시면 땅 속에 좋은 에너지가 올라오고 지압 효과가 탁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다리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이도 해주시고 부모님께서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주물러 주면 스르르 잠이 드는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발을 자주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잠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살짝 벽에를 높게 해주시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발은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한족열,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낮에는 머리에 생생생 생각할 때는 피가 많이 돌아야 되지만 취침할 때는 혈액이 왕성해서 총명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말똥말똥한데. 오히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몸이 지부둥해서 머리로만 피가 가고 총명해지면서 뜬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도 좋은 곳으로 선택하시고 벽에는 살짝 높에 있어서 피가 발쪽보다 조금 덜 올라가게 해주시고 발은 최대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배에도 따뜻한 핫팩 같은 거를 미지근하게 해서 하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맨발걷기 효과 첫 번째 지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론적 근거가 되는 존 세라피 한국어로 존요법이라고 하는데 발의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압박하여 다른 부위의 기관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이다. 이는 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이 특정한 존이라 불리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이러한 자극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념이 바로 존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연구를 완료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꾸준하게 적용을 시키고 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법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맨발걷기는 그런 존 세라피 이론을 모르셔도 지압이 완벽하게 되니까 꾸준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